야, 빨리 올라오셨네. 아유, 변대표 고생하십니다. 변대표 고생하십니다. 아이고, 이쪽으로 간다. 열이 얼마 안 된다고 다 만만해. 만만찮지. 대구 대사는 좀 보자. 형, 제발.
하시고 치즈 들어 있으면 조금 들 좀 넣고 그렇게 밑으로 내려가요. 발 밑에 식빙 약간 있거든. 줄 서 있으니까. 줄 좀 서셨을 텐데? 줄 좀 서 있어. 그러니까. 대목이라. 끝나야 될 것 같은데? 아니, 서 있고 방금 가는데 좀 서 있어야 돼. 여기가. 공짜인가? 공짜. 아, 진짜? 아까 말씀 드리자 볼게요. 방금 들어보니까. 내가 밥에다가 된장 붉은 국하고 딴지 몇 개 하고 이렇게 하잖아. 아, 공짜였구나. 여기 산신각이랑 비유 같아. 아니 밑에 밑에 공약. 아니 많이 공전이 없다. 아니 그냥 좋은데 이렇게 공간 공간에 붙이는 자체가 이게 또 그거 하는 거니까 사람 붙잖아. 자체가 미소한지. 뭘 하면 안 되고 자유폭이 돼. 부처님 밥발 부처님 기운 받는다고. 아, 저 그런데 그 길 알아요? 아, 여기 아는데 그건 이제 전시 규모로 바로 저 또 왔다. 일단 해보라. 고추를 많이 먹였다던데. 이거 싶은데. 그치. 요즘에는 몰랐는데 항아리가 굉장히 많아요. 독특히 힘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. 예. 날개가 부시해서. 그거 하는 건가?
올라가야 돼? 그래. 일 먹고 문질러 놓고 나쁜 분위기를. 단체야? 넓은데, 어. 없는데, 다 있는데. 상관없는데. 충분히 괜찮았다고 생각을 해요. 전체 인원이 서울보다 많이 왔으니까. 그래서 앞으로 어차피 대구가 어쨌든 박 대통령 80%가 찍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? 있을 거 아니에요? 그래서 이걸 분명히 저는 터져 나온다고 보거든요. 그래서 대구 행사들은 많이 정리를 해요. 국가의 포럼도 없고 이 등산도 없고 꽤 많이 가볼 테니까 많이 좀 참여해주시면 네. 오늘 많이 수고하셨습니다. 네, 수고하셨습니다. 빨리 분홍이 모아서 거예요. 수고하셨습니다. 자, 수고하셨습니다. 토요일 날 또 뵙겠습니다. 네, 수고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대구에 와주셨다. 참 재밌게 되네.